안녕하세요. 5월의 첫째 날, 5월 1일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특별히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은 또 찬양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까? 빈 무덤을 보면서 이 죽음을 이기신, 또 죽음의 권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힘과 능력을 우리들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함께 일어나서 그온 피조물을 만드신 조물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온전히 깨끗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창조주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안식하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자비로움, 또 하나님의 성품, 물론 그 크기와 능력은 이 자연 피조물에 드러난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자연 피조물에 드러난 것도 정말 놀랍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알게 되어진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되어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장소에서 아니 지금 이 순간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그 아름다운 그 성품 때문에 매료되어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 있도록 찬양이 나오는 그런 축복된 삶을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시편 44편, 아가서 6장,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사 불의치 아니하십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기까지 잠깐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죄를 이사야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주원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만들어 주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아십니다. 우리를 반역하였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였던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돌아온 자에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겠다. 더 이상 너의 주들을 꺼내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것. 법정 용어로 법정에서 따지자면은 내 죄의 항목들이 리스트들이 쫙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꺼내어서 다시 문제, 이것에 대해서 너 이렇게 했지, 너 과거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부부 싸움에서, 그 부부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의사소통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면은 싸움을 할때 어떤 불만이 있을 때 의견 소통이 잘안 되었을 때그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과거에 잘못되어진 일들까지 싸잡아서 아니면 그것을 다시 꺼내어서 얘기하다 보면은 또뭐 감정이 격해져서 또 대화를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었다는 건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내 과거에 잘못된 걸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죄는 우리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뭐요? 섬기는 사랑. 이 사랑에, 이 행위에
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선한 행위들, 우리들의 어떤 사랑, 그런 행위들을 하나님은 기억을 하신다는 것. 또 중요한 것이 불의치 아니한, 어떻습니까? 사람은 불의하죠.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히 다 꿰뚫어 보시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들이 아무리 선한 것을 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깨끗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만일 정말 마음에서부터 온전히 모든 것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다른 성도를 섬기고 또 그렇게 사랑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땀과 눈물과 사랑을 이해를 하시고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네가 행한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노라 하시면서 우리들의 착한 선한 일들을 사실 그 선한 일도 우리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하나님 행하게 하나님 때문에 행하였는데 그 행한 우리들을 보시고 상을 주시고 위로 주시고 기억을 해주신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까? 실망하고 낙담되고 좌절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고자 할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섬기면서 힘든 거 어렵다라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든 것을 이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새로운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을 나타내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랑들 그런 정말 소망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정말 공정하신 꿰뚫어 보시는 또 능력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그 사랑을 행하는 일에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들의 선조들, 이스라엘 사람들 또 믿음의 정말 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또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선한 모습들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며 나의 삶도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비드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확실케 한다라는 확실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그냥 들어갈까 말까 아니면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불확실함이 아니라 확실함을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야. 이러한 말을 듣는다라는 것, 평판을 듣는다라는 것, 하나님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평판을 지금 이 세상에서 듣게 되어진다라면
그날의 보장은 확실한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마땅히 성도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보면 저거 천당 간다고 천국 간다고 잡았는데 봐라 내가 장담하는데 쟤 천국 못 간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도 죄가 되어지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이 없는 인간의 더러운 욕심과 또 교만, 신앙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것이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또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부른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칭을 듣고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심판하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자라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